말씀도 하나 드리고 이분 책도 이 나라의 국호는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소개해 드리는 게 박세일 교수님인데 정치도 하셨죠. 김영삼 정부 때어또 정치에도 참여하셨고 그때 세계화 이런 용어도 제시해서요. 그 세계화란 말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쓰지만 또 그런 걸 제시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저희 학당 강의도 열심히 많이 들으시면서 아주 좋아라 하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폭포동에 또 최근에 작년인가 폭포동 들어오셨다고 여기 또 입주 기념으로 저희 또 맛있는 것도 고기 사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큰일 할 젊은이들이니까 돕는다고 하시면서 또 제가 이렇게 유불산을 막 회통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알아봐 주시고 좋아해 주셨어요. 또 알아봐 주는 분들 만나면 또 저도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책, 본인 책도 많이 주시면서 하나로 통한다고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70이 안 되셨는데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장 그날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날 갔더니 그 전에 반기문 씨 다녀가셨더만요. TV에서 보던 정치인들 좀와 계시던데 그래서 이제 거기 그때 처음 뵐때 사모님까지 뵀거든요. 사모님도 제 강의 들으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식사 자리에 같이 나와서 말씀 나눴는데 고온 이제 좀몇년 됐는데 인사드리고 하려고 안 보이시길래 찾으니까 아드님이 아마 저를 알아보고 이제 어머님 제가 아니까 모셔오겠다고 그래서 인사 나누니까 아드님 말씀이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아 이게 참 이게 제가 정치를 한다면 좀 조언도 구하고 싶고 했는데 지금 창담도 안 돼서 말씀 못 드렸는데 갑자기 가셔서 이게 빨리 가셨나 그래서 좀 중도 보수 아무튼 뭐 아무튼 이 중도적인 주장을 참 잘하시고 잘하셨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십니다. 우리나 그 저한테 얘기해 주신데 미국에 있을 때 놀랬대요. 미국 정치인들이 너희 나라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 말을 듣고는 화냈는데 실제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더래요. 외국인들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귀국하셔서 계속 통일 운동을 하시고 이 책도 지금 통일은 세계 1위 국가로 도약할 하늘이 내린 기회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결정난다. 요 책이 몇 년도인가요? 이 책이 2011년 책인데 이제 지금 딱그 시기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분이 결국 아무튼 지금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 진짜 통일은 아무튼 통일이 잘 되면 2040에서 50년경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위인 신동북아 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 대통령이 충고래요.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갑자기 올 것이다. 자기들 경험으로 한 거겠죠.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하늘이 준이 기회를 놓칠까봐 이제 걱정돼서 이런 책을 쓴다 하고 통일운동 하시고 저희 유튜브 알리는 거 보고 그때 식사할 때도 본인들 하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 좀 홍의각당 하는 것처럼 알리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셨던. 아무튼 아주 천재로 불리던 분인데 김용옥 씨랑 막 해서 다 친구들 될 거예요. 아무튼 참 이율곡 이런 분을 불자인데 이분이 불자인데 율곡도 선비가 되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책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대승불교, 실천불교 그리고 그 유교 선비 철학과의 연결 이런 걸 되게 중시하시더라고요. 저한테만 저랑 식사할 때도 불교나 유교가 그래도 외국 거 아닌가 뭔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더 이렇게 우리나라만의 철학 이런 얘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 하셔서 홍익인간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이분은 불교 안에서도 좀 답을 내자. 청불회인가요? 거기 청와대 불자 모임인가? 거기 초대 회장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 마침 이제 제가 다른 얘기는 뭐 한반도 선진화,
통일 이런 거 주장하신 분인데 다른 얘기보다 저는 지금 좀 전에 대승불교 얘기 드린 김에 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분이 결국은 또 불자시다 보니까 불교를 지금 이 한반도 선진화와 이 불교의 이런 개혁을 같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불법의 모든 가르침 속에 답이 있다.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세계화. 세계화 시대의 상호 의존이라는 건 결국 연기적. 네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네가 있는 그런 세계관을 말하고 창조와 대자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선정과 지혜, 정의 쌍수의 길을 불교의 그런 길을 답으로 우리가 삼으면 되고 분열과 갈등에서는 원흉무해한 그 중도의 길을 불교에서 답으로 얻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이상인 선진화, 본인이 주장하셔서 선진화는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불국토의 건설을 말한다. 이 땅을 그냥 불국토로 만들어버리자는 거다. 그러니까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제도개혁만으로는 반쪽짜리 뿐이다. 결국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21세기 불교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수행법을 우리가 닦아야 된다. 이런 이게 딱 대승불교적 발상이거든요. 보세요 한번. 제가 불자들은 새로운 수행법으로 노동행선이라는 노동연부를 포함한 그러니까 일하면서 선을 닦는 노동행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수행법이냐. 가사노동이나 직장노동을 할 때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닦아가는 수행법이다. 육바라밀 얘기를 하시면 더 좋을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아무튼 그것도 포함하신 거겠죠. 실천불교니까. 부처님 앞에 최상의 경배로 불공을 드리듯이 지극한 정성으로 자신의 노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노동행선이다. 세계적 장인들이 예술품 만들 듯 오직 성성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혼을 불어넣듯이 전력 투구하는 것이다. 하는 일마다 불공 드리는 듯이 하며 사사불공이라고 하죠. 처처불상, 이르는 곳마다 부처를 본다는 경고와도 일치한다. 요거를 원불교에서 주장하는 거죠. 지금 원불교도 이게 왜 연결되냐면 이쯤에서 제가 딱 이게 원불교 주장과 통하는데 하는데 갑자기 사사불공, 처처불상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분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께서 주장한 게요. 하는 일마다 다 부처님한테 불공 드리는 거고 예, 처처, 처하는 장소마다 모두 불상이다. 만나는 건 다 불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닦으러 산으로 가는 건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짓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소태산 원불교 경전에. 대승선이라고 제목이 대승선을 주장하신 그 글에서 뭐가 대승선이냐. 의식주 해결,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는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 사람과 벌이는 그런 의식주를 얻는 수작부터 이 인간관계 모든 이런 수작들을 다 불공이라고 부처님한테 바치는 그 불공이라고 생각하고 개정해 사막으로 깨어서 원불교식 사막은 이제 대승적 사막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수양해서 선정을 정신수양이라고 풀었고요. 계율은요, 지혜는 사리 연구,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선과악을 분명히 가른 다음 계율은 작업 취사, 업을 꼭 지어라. 업을 짓되, 작업이라는 건 업을 짓되 취사,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라. 간단하죠. 깨어서 선악을 판단한 뒤에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이게 불공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매사에 정신을 일심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거다 하는 그 원불교 가르친 거 지금 통하는 얘기죠. 박세일 이 교수님도 연결해서 설명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이 노동행선을 통해 제가 불자들이 성불도 할 수 있고 본인은 성불하고 이 땅은 불국토가 될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선진화 아니냐 이런 주장도 불자들한테 하신 내용입니다. 책 뒤에 따로 불자들을 위해서 통일 얘기도 지금 통일 비용 걱정하지 마라. 강대국으로 가는 아주 그 기회다 이런 얘기 하시고 불자들을 위해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나 가사노동이나 이런 직업노동을 통해서
자리가 이타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게 결국 남을 이롭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매일 현장에서 배운다면 그게 이제 불법의 진리를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모든 정성을 다하는 노동 과정을 통해 번뇌만상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세간의 법과 불법이 둘이 아님을 저절로 느끼고 배운다면 우리가 이렇게 노동행선을 통해 이런 진리를 터득한다면 결국 불법이 노동이 되고 노동이 불법이 되는 세계가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무튼 좀 그 되게 참 아까운 인재신데 뜻을 다 못 펴고 가신 게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한참 딱 뜻을 펴실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통일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분이 이제 더 활약해 주시기를 많이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어차피 통일 이제 통일 얘기하시면 제가 신기했던 게 아, 우리 선생님 얘기를 아시나 할 정도로 똑같아요. 연도도 비슷해요. 2043년까지 다 완수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신 게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 그런 그 선진국가 된다. 2043년까지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뭐 통일은 선생님이 당연히 통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 선생님 얘기는 이게 우리나라 태극기 보시면 태극기 찢어진 게 딱 남북 분열된 38선이랑 똑같이 찢어져 있습니다. 지금 태극. 그 웃긴 게요. 태극기 태극이가 꼭 그 모양으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늘 그리는 태극은 다른 모양이죠. 음양의 위치 설명할 때는 그 태극이 안 좋아요. 그냥 디자인적으로 좋은 거지. 근데 딱 그 태극인데 굳이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 해놨습니다. 이상하게 위에는 빨갛게 밑에는 파랗게 해서 38선에서 정확히 갈라졌어요. 주변엔 사강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공공감리 사강이. 태극기를 보면 우리나라 형국이에요. 그래서 봉호 선생님이 항상 남북이 화합해야 주변 사강을 제압해서 우리나라가 황극이 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리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근데 사강을 제압하려면 음양이 통합해야 된다. 이게 역학적 원리입니다. 왜 통일해야 되는지. 남북이 힘을 합쳐야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일어선다. 근데 그건 차치하고 남한도 이미 다 분열됐어요. 그래서 남한 통합도 안 돼요. 근데 제가 남한 통합을 양심으로 통합하자. 양심으로 통일하자. 그게 이제 이 박세일 교수님 말씀하시는 뭐 통일이나 선진화죠. 통일을 통해요. 이게 통일하려면 또 선진화돼야 되고요. 통일을 통해 또 선진화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계속 문화의 힘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분이 불교나 율곡 선생 같은 유교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듣고 되게 놀라셨던 것 같아요. 이걸 다 회통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연구하고 계시던 분 눈에 제가 하는 강의를 보가 좀 재밌게 보이셨겠죠. 이 젊은 사람이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또 유지는 우리가 이어서 꼭 통일 꼭 할 겁니다. 저희 제가 홍익당 딱 창당한다는 말씀 못 드리고 이제 아무튼 저기 보내드려서 뭔가 안타까운데 꼭 그 저희 홍익당이 추구하는 게 홍익 인간 이념으로 양심으로 남한을 통일시키고 남한 문화를 선진화시켜서 남북까지 결국 통합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됐을 때 한반도가 진짜로 홍익 문명을 한번 전 세계에 보란 듯이 한번 만들어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 소리, 문화 강국 소리 듣게 될 것이다 하는 저희가 그 포부로 한 거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홍익당이 이번에 창당만 되면요. 홍익당 창당 꼭 해야 됩니다. 창당만 되면은 요거 안 없어지거든요. 쉽게 안 없어지니까 계속 이 홍익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몇십 년 걸리더라도 몇백 년 걸리더라도 해야 될 일인데요. 몇십 년에 되면 다행인 겁니다. 이 나라 완전히 뜯어 고쳐놓겠다. 이 나라 시스템을 양심 시스템으로 바꿔놓겠다. 저희가 무슨 한 정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5년 해먹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몇십 년 걸리더라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2040년, 50년이 먼 것 같지만 지금 한 2,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한번 물 들어올 때, 운 들어올 때도 져야죠. 그래서 운이 그때까지는 좋다고 저희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 뭐 괜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믿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손해볼 건 아니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한참 힘쓸, 또 다행히 제가 한참 힘쓸 수 있는 시간대라서
제가 그동안 닦은 모든 내공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나라 잘 되는 거 한번 꼭 보겠다. 선생님한테 또 희망찬 얘기도 들었으니까 운 좋다고. 그때쯤에 우리나라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좋게 해석해서 이왕이면 격려받고 하는 게 좋지. 꿈꿨는데 별로 꿈이 안 좋더라. 이런 얘기 듣고 하려면 힘이 좀안 나죠. 그래서 이왕 좋은 얘기 들은 김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고, 이왕이면 좋은 말 들었으니까 그말 들은 김에 더 힘을 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는 거죠. 이런 분들도 좋게 보셨으니까, 희망이 있다고 보셨으니까, 이런 말 믿고 우리가 기다리자 그러면 그건 엉터리죠. 그런데 칭찬 들은 김에 빨리 잘해버리자는 거죠. 격려의 말 들은 김에 빨리 진짜 그 힘으로 우리가 몰입해가지고 양심의 힘으로 뭔가 문명을 만들어내면 서로 다 좋은 거죠. 격려했던 사람도 좋은 거고, 그 일을 해낸 사람도 좋은 거고, 그 일의 과보를 받을 앞으로 후손들과 전 세계인들도 좋은 거고, 다 좋은 일이니까. 양심에 어긋난 일이면 격려해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심에 맞는 일이니까 이런 격려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희망을 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에 맞다면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이런 많은 선배분들의 어떤 뜻을 한을 푸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